오늘은 강원도 어느 산골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는지 알려주기 싫다는 그를 겨우 설득해 따라 나선 길. 얼음 위를 걷자 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또 모퉁이만 돌아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얼음이 얼기 전에는 또 산길 오로지 유일하게 오솔길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얼음이 얼어서 산으로 가는 수고를 좀 덜었죠. 그래서 겨울 한파가 깔아줬다는 지름길. 강추위가 이리 고마울 수 없습니다. 그 길 끝에는 정영 씨가 써내려갈 겨울 산골 표류계 베이스 캠프가 딱 자리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가 제 그 문명과 단절된 저만의 그 쉼터, 제 아지트입니다. 산골에 사는 것이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이었다는 남자. 남들 눈엔 세상 누추해 보일지 모를 이곳에 발 들이는 이 순간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너무 여기 좀 어두워서. 따닥따닥 심지타는 소리 외에는 철저한 고요. 이게 남포등에 호야라고 옛날에 했던 남포등인데 여긴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서 불을 좀 켜놔야 돼요. 이 고요 찾아 그 물길을 거슬러 온 겁니다. 저는 그 편리함보다는 이런 좀 약간 불편하지만 이런 게 더 감성이 있고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여기 오면 이렇게 불꽃 이런 것도 이렇게 감상하고 그러는 것도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아날로그. 이 산막 가장 큰 옵션은 불편함입니다. 이제 여름에 지금 친구들 오면 잘 수 있는 그 다락방이에요. 예,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자,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자, 머리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우와, 넓은데요? 아, 예, 여기 여름에는 한 5명 충분히 잘 수 있고요. 제 키는 서도 머리는 안 닿는데 감독님은 이게 머리 다실 것 같아요. 키가 크셔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것도 다 저어서 짐으로 저어서 올린 창인데요. 여름에 이제 시원하게 바람도 통하고 또 요 창을 통해서 보면 저기 그 호수가 이 계곡이 이렇게 한참 내려다 보이는 이런 그 창이에요. 정영 씨도 자연 속 풍경이 되는 순간. 여기서 이렇게 내다보는 풍경이 정말 예술이에요. 네, 저기 산하며 전 나무하며 하나 그가 가장 아끼는 진짜 명당은 따로 있습니다. 테라스요? 예, 이게 제가 야외 테라스인데요. 이 소나무 굉장히 좋죠. 예, 그래서 이거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누우면 하늘의 별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예, 여기 뭐 새 소리 듣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이불 삼고 별빛을 등불 삼아 밝혀도 괜찮은 곳. 사실 정영 씨는 이 자연에 큰 빚을 졌답니다. 죽어가는 그를 살린 건 이 산이었거든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뇌경색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절망적이었죠. 그러니까 신혼 초긴 했는데 아마 제 아내가 제가 병원에 두 달 입원해 있는 동안에 매일 울면서 이렇게 두 달 아마 지냈어요. 제가 그 머리 큰 수술하고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제 좌측 편마비가 심해서 이 왼손으로는 수건 한 장 이렇게 똑바로 쥐지도 못하고 그런 아주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는데요. 8시간의 대수술, 꿈도 접고 가족 위해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산에 오른 건 순전히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산은 그를 다시 숨쉬게 해준 곳. 이곳에서 조용히 사색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런 위안과 힐링을 얻고요. 여기만 하여간 오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껴요. 그래서 해서 그에게 3년 걸쳐 지었다는 산막은 1,000,000금 주어도 바꿀 생각 없는 구중궁궐이지요. 그게
통나무 스톱인데요. 아, 제가 이거 나무가 이제 속이 썩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걸 이제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구멍이 좀 나 있는 건 이렇게 토막을 내서 아, 여기다 이제 불을 하면 이게 통나무 스토브가 돼요. 그래서 이걸 쪼개서 불을 붙이면 이게 그 착화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송진 노랗게 지금 속 안에 낀 송진이 아 향이 기가 막혀요. 이게 송진 냄새가 어르신들이 아궁이 착화제로 썼다는 광솔. 문명의 이기와는 거리가 먼 이곳에서는 육곽 성냥 한 통에 썩은 나무 그루터기 하나면 밥 한 끼를 거뜬하게 짓는답니다. 이거는 꽃송이 버섯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그 항암에 아주 굉장히 좋은 버섯인데 밥 위에 얹는 고명도 산이 내어준 것. 밥에다가 버섯 밥을 지어드릴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이걸로 밥물을 잡습니다. 이게 버섯이 밥물을 이고 밥이 보약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어휴 친구. 야 어떻게 왔어? 친구야. 연락이 안 돼서 여기 핸드폰이 안 터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줄 알고 나 친구 만나러 들어왔어. 그러니까 36년 지기 그 친구자 그 직장 입사 동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평생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36년 지기 용식 씨는 그의 구중 궁궐을 알아봐 준 한 사람입니다. 단 하루라도 이렇게 자연에서 살아보는 것. 용식 씨의 꿈도 간헐적 자연인이랍니다. 그래서 용식 씨는 요즘 정영 씨 바라기. 정영 씨가 어디 간다 하면 귀신같이 따라 나선다지요. 오늘은 고기까지 밤새 재워서 따라온 길. 시키지도 않았는데 셰프 자리까지 꿰차고 나섰습니다. 컨님이 지금. 네, 이거 친구가 저보다 요리 훨씬 더 잘해요. 우리 그 군대 있을 때 우리 치사병이셨나봐. 어? 친구. 아, 어떻게 알았어? 아유, 아주. 그 얘기 안 했는데? 어? 이렇게 직접 치사병 끝에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진짜 치사병을 했거든? 버터 삼겹구이는 취사병 출신 용식 씨 비장의 무기. 오니까. 어때? 간 딱 됐어. 딱 됐어. 아무것도 없었어. 냄새만으로도 불끈 힘이 솟을 것 같은 간헐적 자연인들을 위한 건강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이거 먼저 먹어봐. 이게 이거 밥물 넣은 이게 그 까치버섯. 까치버섯. 버섯 한번 좀 먹고. 나 그냥 아주 향이 그대로 살아있네. 친구, 여기 자주 놀러와. 밤에 이렇게. 낙원에 외롭지 않을 짝까지 찾아와 줬으니 금상첨화. 얼음길은 이제 마음 많은 청춘인 두 남자의 놀이터가 됩니다. 추워야 제맛이라는 그들만의 겨울놀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지요. 얼음 깨야지. 아, 깨봐. 아주 두껍게 얼었네. 아유, 엄청 두껍네. 아유, 한 20cm 얼음 같아요. 얼음 아래에서 산다는 겨울 손님들 귀한 얼굴 대면해 볼 참. 이 얼음 아래 빙어들이 산답니다. 됐어. 됐어. 됐다. 벌써 이끼 온다. 너 참아잖아, 오잖아. 이거를. 한치의 밀당도 허락하지 않는 긴장감 제로의 놀이. 근데 또 빠져든답니다. 빙어도 먹고, 예. 네. 담그셔요. 빙어는 겨울철에 이 그 상류 쪽으로 올라오는 고기예요. 깨끗한데 제대로. 잡혔다. 네? 또 나왔어요. 또 나왔습니다. 아우. 넣으면 나와, 넣으면. 네. 낚시할 것도 없이 아까 그 구더기만 반으로 잘라 넣으면 끝이에요. 그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입이 작아서 빙어가 이걸 이렇게 반씩 해야 돼. 줄줄이 낚아 올리는 비결은 섬세한 미끼 커팅 실력. 빙어 입장에서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한 끼 식사를 거부할 재간이 없는 거죠. 어느새 반합통은 빙어 동창회 할 수준.
오늘 또 둘은 얼음 위에서 세월 꽤나 낚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거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금방 껌껌해지면 길도 안 보이는데 나가고 그래요. 한밤중에. 잘 커서 또.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놀기 위해 온 것. 제자리로 돌려놓는 건 이 놀이 제1의 법칙이지요. 그렇지. 어, 친구야. 자, 혹시 이거 외발구? 이거 시골에서 발구라 그랬잖아, 이거. 썰매. 옛날에 타던 실력 한번 내가 뽐내라고 이거 만들었잖아. 야, 이거 나 또 추억을 또 되살리려고. 톱날, 이거 톱날로. 추억 제자리를 그것도 만들었어? 형아들. 형들은 이런 거 타고 애기들. 꼬마들은 이런 거 타고. 외발 타는 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운동 감각이 좋아야 되거든요. 용식 씨는 외발 썰매 달인. 타본 지가 수십 년이라는데 국가대표급입니다. 와, 외발인데 잘 타세요. 옛날에 이게 더 빠르죠. 외발의 묘미가 중심을 잡으면서 지치고 낚는 되는 거. 어렸을 때는 뭐 아침에 나오면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얼음 지치다가 배고픈지도 모르고. 세상은 정영 씨에게 사각의 링 같은 전쟁터. 세상에 흰 수건 던져놓고 여기 오는 날에는 그래서 살 것 같았습니다. 달려 달려! 달려? 내가 더 빠른 거 아니야? 아, 턴이 예술인데요? 그렇죠. 이거 소시적에 좀 탔죠. 네. 자, 이거 아주 정말 재밌는 노래예요. 이거 어릴 때. 누구 봐? 별다른 것 없어도 하하호호 재미나기만 했던 시절. 세상 근심 걱정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픈 게 두 남자 자연인으로 살고픈 진짜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산막엔 달큰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이고, 화목난로 고구마 구이는 산막 별식. 어쨌든 뜨겁다. 아우, 왜 무릎으로는 게 아또. 어찌나 뜨거운지 입보다 손이 먼저 데일 판입니다. 닦아줄게. 이게 뭐야? 이게 닦아야지. 에이, 묻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 닦았어. 어? 다 닦았어. 다 닦았어. 아, 이뻐야지. 너 손 봐봐. 오늘 집에 가면 또 생각나겠네. 내일 또 와야겠네. 자, 여기서 또. 그게 바로 못 잊고 다시 오고야만은 산골 표류의 맛. 맛있게 먹는 게 좋다. 겨울 해가 짧아 더 서러운 날, 두 남자의 아쉬운 하룻밤이 깊어갑니다. 다시 물 위를 걷는 남자. 물 위에서 죽어가는 나무들의 살겠다 기생한 녀석들을 채취하러 나선 길입니다. 이게 그 잔나비 버섯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그 소나무 상황 버섯이라고도 하고 중국에서는 천년 영지라고도 불러요. 이거는 때려야 떼어놓을 수 있는 사이. 깨끗하죠? 정영 씨는 산중을 오가며 버섯 박사가 다 됐습니다. 직접 딴 버섯 말려 끓인다는 버섯 차는 그의 마음을 달래주는 힐링 차죠. 오늘은 편상황까지 곁들일 참. 이게 커피로 치면 나름 블렌딩 작업인 셈입니다. 찻잔 하나 들고 앉으면 이곳이 천상의 카페. 나도 모르게 자연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정말 저 혼자의 그 사색의 이런 시간을 갖는 그런 뭐 시간을 저한테 선물하는 것 같아요. 자연이 주는 이런 선물, 보석 같은 이런 선물들을 누리는 이런 쓰이는 이런 그 순간들, 이런 제 지금 이 생활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은 정말 저한테 너무 행복한 이런 시간 같아요. 그의 꿈은 자연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 간헐적이라는 꼬리표 떼어내고 진짜 자연인이 되는 날 다시 한번 만나러 와봐야겠습니다.